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협력사업의 조기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강원도의 남북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강원도 어디에 경제특구가 조성될지 주목됩니다. 접경지역이 파주시와 연천군만 있는 경기도와 달리 강원도 접경지역은 5개 군에 달해 특구 지정 선정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평화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철원과 금강산 육로 접근이 가능한 고성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화천, 양구, 인제 등 다른 접경지역을 포함한 공론화 작업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우선 동해북부선, 평화특별자치도 등 남북교류협력 최우선 과제 10개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우리들이 제시한 사업들이 하나씩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고. 이외에도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내 착공이 언급된 만큼 동해북부선과 고성 금강산 간 국도 등 다른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은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도가 어떤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빨리 세워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